요즘 이게 그렇게 핫하다고요? 자가리코 치즈 감자 한국 버전으로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감자치 사정없이 부숴주고 오. 이거 기분 좋은데? 오 예이. 명란 넣고 뜨거운 물 부어주고 잘 섞어줘요. 치킨 캐시 이제 스트링 치즈 갈기갈기 찢어서 담아주고 이제 전자레인지 2분 30초 이제 치즈와 감자가 서로 친해지도록 잘 섞어줘요. 치킨 캐시 우와 오오오 명란 자가리코 치즈 감자 곁들여 먹으면 엄청 있어 보이지? 감자칩으로 만든 건 비밀이야. 남친이 남편 되는 레시피 입술 명란 들기름 파스타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카펠린이면 3분간 삶아줘요. 쿠킹 키쿵 면이 다 삶아지면 찬물에 헹궈줘요. 어 자기야 왔어? 서둘러야겠어요. 다음은 소스 맛간장 들기름 넣고 섞어요. 쉐킹 캐시 입술을 닮은 명란 손질하고 이제 그릇에 면 올리고 면 위에 후추 깨 으깨 뿌리고 깻잎 손질한 명란 올려줘요. 마무리로 소스 뿌려주면 입술 명란 들기름 파스타 완성. 잘 섞이게 슈슉슈슉 비벼주고 돌돌 말아서 자기 한 입 아 입술 명란 다 먹었으니까 다음은 내 입술인가? 이게 요즘 그렇게 핫하다고요? 부추 비빔밥! 근데 이제 명란을 곁들이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부추 잘게 썰어줘요. 찹찹찹찹찹찹 신선한 양념명란젓 알만 발라주고 이제 밥 위에 부추 뿌려줘요. 명란으로 둥지 지어주고 노른자 풀어줘요. 참기름으로 마무리하면 초간단 명란 부추 비빔밥 완성! 이제 싹싹 시원하게 비벼주면 군침 싹달 TV! 인성 좋은 인성 오빠가 만든 애호박 명란 파스타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카펠린이면 3분 동안 끓여주고 애호박 썰어서 준비해요. 찹찹찹찹찹찹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애호박 넣고 볶다가 다진 마늘 데트는 고추 넣고 볶아요. 쿠킹 키쿵 이제 익힌 면 넣고 손질한 명란 넣고 볶아요. 쿠킹 키쿵 입맛에 맞게 소금 후추로 간해줘요. 접시에 담아주고 김가루 올려주면 인성 오빠가 보진 않았겠지? 어쨌든 맛있는 애호박 명란 파스타 완성! 돌돌 말아서 먹어보면 인성 좋아지는 맛! 내 인성인지 조인성인지는 비밀! 효리 언니! 명란 좋아하신다고요? 나랑 취향도 비슷하네. 명란 오징어 볶음 보다 버전으로 나도 알려드릴게요. 당건조 오징어 투명뼈 빼고 다리분리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요. 당근 애호박 대파 양파 청양고추 도도도도도도도 썰어줘요. 입술 명란 캔슈머 뚜껑 열고 꺼내주고 명란 배 가르고 배 벌리고 슈슉슈슉 발라줘요. 뒷도면 이제 불에 양념장 고추장 넣고 간장 넣고 올리고당 넣고 요리술 넣고 고춧가루 넣고 노란자 넣고 섞고 썰어놓은 야채 넣고 섞어요. 쉐키 캐시 팬에 기름을 두르고 오징어 후추 넣고 볶다가 오마이갓 벌써 맛있겠어. 야채 투하하고 당근이 익을 때까지 볶아줘요. 쿠킹 키쿵 취향껏 설탕 넣어주고 홍고추로 마무리하면 명란 오징어 볶음 명란 좋아하는 줄은 몰랐네. 역시 예쁜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나 봐. 일본 가정식 인기 메뉴 명란 오차즈케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미지개 남물 다시마 한 장 노트티백 하나 넣고 우려요. 이제 실한 명란 하나 약불로 노릇하게 구워주고 토치로 파이어! 이제 다시마랑 노트티백 꺼내고 참치 넣고 섞어요. 쉐키 캐시 이제 밥 위에 김가루 명란 올려주고 녹차물 부어줘요. 마무리로 쪽파를 명란 오차즈케 완성! 은은한 감칠맛과 고소한 명란의 환상조화! 환상의 나라 디스 이즈 잇! 신선하고 고소한 뭉튀기 명란말이 궁금하시다고요? 잘 알려드릴게요. 먼저 명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 뭉튀기도 고기 결 반대 방향으로 썰어줘요. 이제 뭉튀기로 명란 돌돌 말아줘요. 돌돌돌돌돌돌 참기름 뿌려주면 뭉튀기 명란말이 완성! 기름장에 듬뿍 찍어 먹으면 군침 싹! TV 짭짤 고소 명란 감자볶음 궁금하시다고요? 진짜 맛도둑이야.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감자 먹기 좋게 깍둑 썰고 입술 명란 알만 손질해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감자 안녕 약불에 노릇하게 볶아줘요. 감자가 익으면 손질한 명란 맛술 넣고 볶아요. 볶아 파슬리로 마무리하면 짭짤 고소 명란 감자볶음 완성. 오늘도 명란한 하루 되세요. 먹방 속 그 메뉴 명란 매콤 크림 파스타 궁금하시다고요? 70cm 먹방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물 소금 한 숟갈 넣고 끓여줘요. 끓는 물에 식용유 한 방울 언 파스타면 넣고 5분간 끓여줘요. 면 익는 동안 팬에 기름을 두르고 버터 베이컨 마늘 양파 새우 양송이 버섯 넣고 약불로 볶다가 양파가 투명해질 때쯤 우유 500ml 체다치즈 2장 베트남 고추 파스스스 부숴서 넣고 끓여요. 소스가 끓는 동안 입술 명란 배 가르고 배 벌리고 칼뜨
면 넣고 소스가 졸아들 때까지 끓여줘요. 우와! 후추로 마무리하면 명란 매콤 크림 파스타 완성.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면 이렇게 드시면 10배는 더 맛있습니다.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냄비에 물 붓고 브레이크, 스프, 면 넣고 끓여요. 핵심 비법 입술 명란 대갈라서 알만 손질해주고 손질해놓은 명란 투하 뭉치지 않게 잘 풀어주면 비법 명란 라면 완성입니다. 이어찍기로 맛평가해주세요. 요마하 하 명란 파크래커. 너도 궁금하시다고요? 나도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유, 녹인 버터 넣고 섞고, 강력분 이스트, 베이킹소다 넣고 반죽해요. 으차유. 오랜만에 신선하고 짜지 않은 저염 명란젓 준비하고, 알만 살살살 발라줘요. 반죽에 소파 명란 깨 넣어서 한덩이가 되도록 잘 반죽하고, 냅떡고 30분. 반죽을 종이호일 사이에 넣어주고 밀대로 오르고 얇게 밀어줘요. 이제 물결 칼로 먹기 좋게 잘라주고 두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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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둑. 이제 포크로 찍어줘요.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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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이제 오븐 팬에 옮겨주고 170도에 예열된 오븐에 넣고 15분 구워줘요. 베이킹 케이빙 군침 싹돌 TV. 가라가라 갇혀 확 갇혀 에메르기 미쳐 확 미쳐 연락처 줄게 삐삐쳐. 우이 좋아하는 사람 군침 싹 도는 레시피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입술 명란 알만 손질해주고 마늘을 냅다 다져줘요. 찹찹찹찹찹찹 깨끗이 씻은 우이 양쪽 끝 잘라주고 칼로 쓱쓱 밀어 다시 제거하고 지퍼백에 넣어줘요. 이제 우이를 빵빵 바라바라 빵빵빵 때려줘요. 우이 볼에 담아주고 명란젓 넣고 매실청 넣고 새배식초 넣고 다진 마늘 넣어주고 깨 늦게 뿌려요. 이제 시원하게 묻혀주면 맞다 빼놓을 수 없는 베트남 고추도 슈슉슈슉 뿌려 다시 묻혀주면 새콤 짭짤 시원한 명란 우이 뚱땅이 완성. 우이 좋아하는 사람 만들어줘봐. 엄청 좋아할걸. 아리 뚝뚝 명란이 들어간 맛제 소바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 넣고 볶다가 다진 돼지고기 또 넣고 볶다가 맛술 간장 설탕 굴소스 베트남 고추 후추기름 명란 넣고 볶아요. 쿠킹 케쿵 미쳤네. 군침 싹돌집이네. 다음은 볼에 간장 넣고 고추기름 넣고 식초 넣고 섞고 우동면 담아줘요. 다진 파 다진 부추 다진 마늘 김가루 깨가루 듬뿍듬뿍 올려주고 명란고기 까뜩까뜩 올려줘요. 노른자 독가 주면 명란 맛제 소바 완성. 슈슉슈슉 비벼서 코록코록 먹으면 맛제 소바 맛있다고 했지. 내 말 맞제? 짭짤 매콤 명란 치즈 감자 타코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삶은 감자 익게 주고 파마산 치즈 넣고 베트남 고추 넣고 손질한 명란 넣고 후추 마요네즈 넣고 섞어요. 샤키 캐시 살짝 뻑뻑해서 마요네즈 한 번 더 넣어줘요. 샤키 캐시 이제 또띠아에 스리라차 펴바르고 치즈 올려주고 감자 올려주고 반으로 접어줘요. 팔딩 돌핑 한 번 더 또띠아 스리라차 치즈 감자 반으로 접어줘요. 팔딩 돌핑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약불에 앞뒤로 잘 익혀줘요. 쿠킹 케이크 이제 파마산 뿌려주면 바삭한 명란 치즈 감자 타코 완성. 군침 싹돌 TV. 피자에 명란 대체 왜 안 넣어? 명란 바질 피자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른 팬에 또띠아 가볍게 약불로 구워줘요. 쿠킹 케이크 토마토 소스 슈슉슈슉 발라주고 모짜렐라 슈슉슉 뿌려줘요. 생 모짜렐라 잘라서 올려주고 작게 자른 명란 사이사이 올려줘요. 이제 뚜껑 닫고 치즈가 녹을 때까지 약불에 익혀줘요. 뚜껑 열고 후추로 명란 지져줘요. 아유 무서워. 베트남 고추 슈슉슈슉 뿌려주고 바질 올려주면 명란 바질 피자 완성. 피자랑 명란의 조합이 어떠냐면 기가 막히게 맛있는 명란 차돌 숙주 볶음.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 넣고 파 듬뿍 넣고 베트남 고추 시앙카 부샷 넣고 볶아요. 쿠킹 키쿵 다음은 차돌 넣고 볶다가 숙주 넣고 볶아요. 간장과 설탕으로 간해주고 쪽파를 팍팍팍팍팍팍 뿌려주면 알만 손질한 명란도 크게 한 숟갈 깨까지 뿌려주면 명란 차돌 숙주 볶음 완성. 시원하게 비벼서 잔열에 명란 살짝 익혀 먹으면 바삭 고소 너무 맛있어. 짭짤 고소 버터 명란 떡볶이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팬에 버터 마늘 파 넣고 약불에 볶아요. 쿠킹 키쿵 마늘이 노릇해지면 떡 넣고 끓이듯이 볶아요. 쿠킹 키쿵 떡이 익는 동안 명란젓 알만 손질해요. 팬에 명란 넣고 볶아요. 쿠킹 키쿵 물 약간 넣고 베트남 고추 넣고 볶아요. 쿠킹 키쿵 마무리로 노른자 베트남 고추 뿌려주면 군침 싹돌 TV. 짭짤 고
고소 버터명란 떡볶이 완성 명 명불허전 버터명란 떡볶이 란 난리났네 난리났어 브런치계의 뉴 레시피 명란 에그베네딕트 궁금하시다고요? 알아야 드릴게요 먼저 홀린 다이제 소스 계란 노른자 레몬즙 마요네즈 조금 소금 한 꼬집 후추 넣고 섞어요 쉐키 캐시 이제 녹인 버터 조금씩 넣어가며 되직해질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쉐키 캐시 다음은 수란 물에 소금 넣고 식초 넣고 센 불에 가열하다가 끓기 직전 불 끄고 조심스럽게 계란 투하 3분 정도 익혀주면 수란 완성 다음은 명란 소스 짜지 않은 입술 명란 준비하고 매만 손질해요 다진 양파 마요네즈 쉐키 캐시 이제 바게트 위에 명란 소스 발라주고 아보카도 올리고 수란 올리고 홀린 다이제 소스 뿌려줘요 스리라차 소스를 섞은 스파이시 버전도 가능 베트남 고추 뿌려주고 후추도 뿌려주면 명란 에그 베네딕트 완성 에그머니 명란한 브런치 되세요 군침 싹돌 TV 이영자의 비밀 레시피 명란떡국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육수 종이컵으로 물 6컵 넣고 다시팩 넣고 육수 만들어요 육수가 우러나는 동안 짜지 않고 맛있는 입술 명란 가위로 숭덩숭덩 잘라주고 물에 잠시 담가뒀던 떡국 떡에 간장 넣고 밑간 해요 쉐키 캐시 육수가 다 우러나면 다시팩 건지고 명란 떡 넣고 끓여요 떡이 쫄깃해지면 계란 주르르르르르르 넣어주고 파 넣고 거품을 제거해요 한 소끔 끓여주면 아리톡톡 고소한 명란떡국 완성 혹시 나처럼 명란 좋아하는 사람? 댓글로 알려줘 부산에서 줄 서서 먹는 명란 계란김밥 궁금하시다고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밥 소금과 참기름으로 밑간해요 쉐키 캐시 레몬 한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물 주르르르르 지단 붙여줘요 우와 이제 김 위에 밥 펴주고 지단 빼고 짜먹는 명란 쭉 지단을 돌돌 말아줘요 오이 올리고 마요네즈 슈슉슈슉 뿌려주고 돌돌 말아줘요 이제 참기름 코팅하고 깨 뿌려주면 고소 짭짤 명란 계란김밥 완성 야 이거 겁나 맛있네 하나도 안 짜고 겁나 고소한데요? 명란 짜파게티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팬에 기름을 두르고 대파 다진 마늘 고춧가루 넣고 볶아요 쿠킹 키콩 물 조금만 넣고 끓어오르면 건더기 건더기 면 스프 스프 넣고 끓여요 군침 싹돌 TV 물이 졸아들면 짜먹는 입술 명란 주르르르르르르 잘 볶아주세요 쉐키 캐시 마무리로 노른자 올려주면 명란과 아보카도 조합 찬성하신다고요? 명란 아보카도 조합의 세대교체 새로운 레시피 명란 아보카도 TV 알려드릴게요 먼저 에버캐로 반으로 자르고 씨 빼고 껍질 손으로 까줘요 에버캐로에 명란을 채워주고 밀가루 앞뒤로 뿌려줘요 계란물 묻히고 빵가루 묻히고 기름에 퐁당 오마이갓 노릇노릇 익으면 한김 식혀서 썰어줘요 이거 히트치겠는데? 베트남 고추 후석 뿌려 아싸 매운맛 더해주면 아 잠깐 목 좀 봐봐 사진 찍어야 돼 명란젓 좋아하신다고요? 열 배는 더 맛있게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예이. 먼저 청양고추 홍고추 쪽파 명란젓 준비하고 손질해요 배 가르고 배 벌리고 해등으로 밀면 이리 물에 담고 마늘 설탕 깨 참기름 주르르 쪽파 청고 홍고 필요해요 벌써 끝났어요 맨발 먹어도 맛있고 환상조합 계란 후라이까지 더해주면 이걸 레알로 밥도둑 징역 50년 깜이야 명란 떡볶이 좋아하신다고요? 싱크로율 미쳐버린 엽떡소스로 만든 엽기 명란 떡볶이 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엽떡 분말 가루 후추 2g 설탕 50g 멸치 다시다 16g 소고기 다시다 35g 미원 20g 베트남 고춧가루 40g 고춧가루 40g 엽떡 한개자 시청금지 잘 섞어주세요 이럴 바엔 사먹지 팥 썰고 양배추 썰어줘요 야채 떡 어묵 다진 마늘 물엿 분말 스프 물 끓여요 사먹자 진짜 15분 정도 끓으면 마무리로 명란 투하 감칠맛을 선사한다고 매콤하고 쫀득한 그리고 명란의 감칠맛까지 엽기 명란 떡볶이 완성 밥 안 볶으면 무기징역 뽀까뽀까 김기름 뿌리고 참기름 두르고 히트다 히트 하트다 하트 치즈까지 활용장점 와 굿이에요 그럼 오늘도 명란한 하루 다이어트 어려우셨다고요? 따라만 해도 5kg 감량 심지어 왔어 초간단 명란 두부구이 알려드릴게요 스텝 1 두부의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줘요 탱글탱글 스텝 2 나무젓가락을 두고 2cm만 남기고 깊게 칼집을 내줘요 이때 종이오일을 깔면 옮기기 편해요 스텝 3 손질된 명란 올리브오일 섞어주고 두부 사이사이 겉면까지 꼼꼼히 발라줘요 후추를 후추후추후추 뿌려주고 에어프라이기 200도에서 20분 맞추고 기다리면 짠 완성 맛있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초초 간단 명란 두부